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방송에 앞서 꼭 구독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이래요. 전화나 카톡으로 조옥성 박사는 진짜 박사냐 그러는데 제가 실은 15년이 넘었을 겁니다.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팔아먹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체육학도입니다. 체육학도. 체육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피치와 마술, 뭐 레크리에이션론 대학에서 그 모 국립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1500명씩 정도 강의를 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글도 좀 씁니다. 옛날에 그 글을 못 읽어서 우리 선생님이 그 90이 넘은 우리 선생님이 계십니다. 서울대 나온 선생님이. 그래서 한 15년 정도 또 글을 쓰면서 수필을 좀 썼습니다. 수필. 그래서 다시 뭐 읽은 문제작도 있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대학에서 그 석사 때는 그 놀이문화 연구를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 있는 그 놀이문화에 관한 그 논문을 제가 다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봤고, 박사 때는 제가 노래를 못 하잖아요. 가요. 그래서 가요 반대는 요가잖아요. 요가에 관한 거, 뭐 저는 토기를 좀 했으니까 토기는 놔두고, 또 부드러운 또 요가를 가지고, 하타 요가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애청자가 애독자가 또 밥도 사준다고 하네요. 유튜브 방송하면서 참 재밌습니다. 제가 9월 14일 날 이렇게 정식을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연습 중입니다. 그 청소년들도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분투란 말 있죠. 우분투란 말이 아시죠? 이 말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이고 그 다음에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그 연구 중이던 그 어느 인류학자가 그 한 부족 아이를 모아 놓고서 그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그 게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그 보기 드문 싱싱하고 찡긋하고 달콤한 딸기 있잖아요.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전부 다 모두 다 주겠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그 예상과는 달리요. 그 아이들은 마치 그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서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꽉 잡은 채 함께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빙빙 둘러 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그 배어 물고서 키트거리며 해맑게 재미나게 이렇게 나누어 먹었답니다. 인류학자는 그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달르느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이들 입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우분투, 예,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창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그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라고 말입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그 반토족의 말로서요. 우리가 함께 하기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참 좋은 여러분 뜻입니다.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 있죠? 그분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우분투에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그 우리가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 우분투, 예, 당신이 함께하기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건강해서 여러분 서로 돕고 믿는 밝고 명랑한 이렇게 민주시민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려고 늘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모두가 함께 했을 때에요. 두 배, 세 배로 더 커지는 그 달콤한 행복을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이웃과 함께 이웃을 나누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 내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다. 예,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 예, 오늘 이제 오늘이 주말이죠. 주말에 오늘도 만나는 사람과 함께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늘 우분투 하면서 파이팅 하시고 그 코로나 전에 이렇게 참 좋은 세상 언젠가는 오겠죠.
다들 그리워 그 미친 그 마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오늘은 그 기도 노래 있죠. 기도 노래를 부르며 한번 우분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 친구들 중에 그 학원을 한 친구가 있어요. 기타 학원. 그래서 밤새도록 또한 배워가지고 갔는데 한 친구는 말을 안 하고 한 친구는 제 스타일로 못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보면서 배웠습니다. 열심히 또 이 두 친구들에게 고맙지만은 저는 꼭 그 안 된 것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 못하지만 그 MBC 그 대학가요제 출신 박미란 가수에게 노래는 다음 달부터 좀 배우고 우리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 현정화 회장님께 제가 이야기했어요. 음악 하신 분들이 음악만 하지 말고 모든 끼와 재능을 좀 갖추도록 그 협회에서 이렇게 연수원식으로 한번 만들어서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이렇게 5박 6일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켜서 하면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요. 정말로 음악도 공부입니다. 열심히 합시다. 하면 된다 할 수도 있다. 해보자. 이런 말 있잖아요. Day by day in every d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예.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한 분, 베트남에서 한 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영어도 쓰는 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Day by day in every day. I am getting better and better. 예.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좋아졌다. 기도를 제가 한번 네 개의 코드가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그리움에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예, 속에 맺힌 막 그녀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는 제가 안 할게 한번 해보요. 우리 애청자들 해보요. 아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죠 이거?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 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이렇게 그 그리움에 그 불러보는 아픈 내 가슴 속에 맺힌 그녀 나 언제나 한숨지며 그리워할 때 성모 앞에 드리는 기도 내님의 소식 언제 이렇게 전해줄까 이런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상당히 힘든데요. 꼭 그 서로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가끔 그래요. 야 그 기타 저 많이 늘었다라고 어떤 친구는 한두 분은 아, 노래는 하지 말고 그냥 기타 연습하라고 하면 되죠. 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그 조국성 박사 있잖아요. 조조 박사의 인생은 짬뽕이다 책도 좀 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또 월요일에 또 우체국 가서 붙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쪽 눈으로 반쪽 세상만 보는 남자. 예, 뭐든지 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봅니다. 한 17시간, 20시간 하니까 기타 코드 20개 정도 외워지고 기도인데 노래도 못해도 네 가지 코드다라면 무조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침 새벽에 3시에 나왔습니다. 3시에. 그래서 3시에 나와서 기타를 코드를 한번 잡으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한 두 달 정도 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우리 애청자가 두 분이 오늘 그 밥을 사준답니다. 그래서 점심 저녁. 또 내일은 또 애청자가 곡성에서 또 두 분이 또 밥을 사준답니다. 그래서 유튜브 하니까 참 좋네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파이팅 하십시오.